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의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메타 분석에 관계된 걸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메타 분석하다 보면 각 그 추려진 논문마다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동시에 두 명의 저자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뭐, 한 명이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같이 대조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저랑 다른 공주자랑 같이 쓰려고. 그래서 만든 김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MS 워드로 만들어진 거고요. 보면, 제가 이렇게 가시면 논문이 많다 보니까 몇십 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필요한 거는 10개든지 20개든지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더 필요하시면 여기다 복사해서 밑에 넣어서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건 얘를 들어 놓습니다. 얘가 뭐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랜덤 시퀀스 제너레이션이 뭐 있느냐. 메서드를 블락 랜덤이제이션이라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클리어하다. 그래서 언클리어. 습니다. 그리고 그 알로케이션 컨실먼트에 대해서는 흔적 자체가 없다. 이 사실은 언클리어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 하이 리스크이기도 하죠.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제대로 한 사람도 하는데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구해서 이렇게 언클리어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픈 라벨은 이건 뭐냐면 블라인딩이 됐냐. 이게 오픈 라벨 테스트는 블라인딩이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오픈 라벨은 블라인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포기한 거죠. 블라인딩 자체를. 그래서 이건 하이 리스크다. 딱 이렇게 넣고. 디폴트 값으로는 다 언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거를 보면, 블라인딩은 로 리스크, 아웃컴 어세스먼트는 블라인딩 되느냐. 데이터 워 리트리브드 블라인드.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블라인이 됐다라고 차트 적은 사람은 누가 어떤 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로 적혀 있는 거죠. 그렇게 쓰면 이 근거를 적고 근거를 논문에서 복사해서 넣고 여기다 로우 리스크라고 적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 근거를 적어줘야 두 공저자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브리지할 때 통일시켜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이걸 남겨둬야 되는 거죠. Incomplete Outcome Data. 이게 Incomplete Data라는 것은 미싱이 있다든지 잘 모르고 Follow Loss 되고 이런 건데, 그것들 자세히 잘 기술을 했느냐. 그런데 다섯 명이 ITT이기 때문에 원래는 덱사마테손이 아닌데 덱사마테손이 주어졌다. 잘못 주어진 건데 그거를 잘 기술을 했다. 그런 것은 로우 리스크죠. 이 사람들은 이 논문에서는 잘 기술했으니까 로우 리스크가 되고, 이 사람은 셀렉티브 리포팅, 어떤 그 통계법을 써서 어떤 걸 했는데 그 중에서 빠뜨리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멀티플리시티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리포팅할 때 잘 리포트했는지,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잘 했다. 그래서 잘 리포트 했다. 그래서, 다른 관계된 리포트 잘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로리스크가 되는 거죠. 빼먹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언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지, 뭐가 세컨더리 아웃컴인지, 언급도 없이 그냥 덜렁하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 되는 거죠. 그럼 하이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더 바이어스는, 처음 시작부터 다른 바이어스는 없었다. 두 바이어스가 랜덤이션도 잘 됐고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로리스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그거를 두 연구자가 비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를 먼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한 거는 여기다가 그 include study에다가 넣어야죠. 이렇게 쫙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가시면 characteristics of studies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include study 여기 나오는데 여기다가 미리 넣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해서 여기다가 메서드는 어떻고 이것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쓰기로 하고 오늘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자.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요거를 랜덤 시퀀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요거 요 같은 거죠. 예, 요걸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unclear 하고 요걸 딱 복사해서 딱 이렇게 넣고 여기서 unclear 나 되고 이거 차례대로 돼 있어요.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스크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씩 넣고 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샥 될까? 오 되네요. 제가 이건 지금 처음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할거 없이 싹 복사 딱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로. 밑에 게 4개가 로네. 그러면 로. 이렇게 딱 해서 딱 하나 하면 이게 하나가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거 다 해야 만들어지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기 여기 가셔서 아이고 여기 가서 여기다가 이걸 딱 하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만들어질 거예요. 다안 입력 안 했으니까. 그래서 딱 하면 여기에 뭐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이 그림도 그려 나오고. 근데 이건 이제 지금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아까 보셨듯이 치피 이걸 다 입력을 하면 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리스크 오브 바이아스. 이거는 이제 그 보면 그 랩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통계는 그 SPSS나 SPSS 아니고 저기 스타타나 뭐 R이나 SAS를 했지만 리스크 오브 바이아스는 이제 그림이 예쁘잖아요. 랩만에 나오는 게. 그래서 랩만에 있는 걸 이용하시려면 요 템플릿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건 예제로 나온 거고 예제로 나온 거 말고 저 아래쪽에 거를 잘 이용하셔서 그대로 싹 갖다 붙이면 그 랩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쓰려고 만든 거니까 뭐 만든 거또 이게 이제 랩만에 나오는 그 논문의 질 평가 도구지. 또나 이거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걸 쓰시면 돼요. 그럼 그때 템플릿을 만들어 쓰시든지 해서 공부자끼리 잘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잘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